요즘 며칠 동안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.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습니다.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대기업, 공무원 등 공공부문 취직, 부모 세대의 성취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기회의 상실,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넘어설 수 없는 기득권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. 당과 정부가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.